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 소바 덧가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 체험 교실에 오신 체험자들에게도 덧가루에 대해 잠깐씩 설명을 드리는데요. 만드는 중간에는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면 좋다고 말이죠. 키리안 소바 체험 교실에서 사용하는 덧가루는 키리안 메이드입니다. 직접 재분하고 사라시나 가루로 불리기도 합니다. 소바 기술을 전수받는 분들께도 역시 재분과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덧가루의 역할에는 다음 세 가지 역할이 가장 클 것입. 우선 가장 큰 역할은 반죽끼리 쩍쩍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작업 시 손이나 나무 밀대에 찰싹찰싹 달라붙는다고 생각해보시면 덧가루가 너무 생각날 것 같은데요. 찹쌀떡에 콩가루를 묻히는 것도 비슷한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반죽을 얇게 만드는 과정의 수타 소바는 얇으면 얇아질수록 커지는 덕택에 접으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때 붙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자를 때도 필요합니다. 얇아진 만큼 반죽의 수분도 줄어들었지만 칼로 자를 때 보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곡물 터지듯 수분이 나오며 서로 붙기 바쁠 때도 있는데요. 광란의 쇼를 멈출 덧가루가 필요합니다. 수분이 너무 많은 반죽은 잘라도 떨어지지 않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오토바이 타보셨나요? 자동차도 비슷할 건데요.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예상대로 잘 서게 될 건데요. 만약 자갈이 깔려있는 곳을 밟게 되면 미끄러지게 됩니다. 수타 소바의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는 이렇듯 잘 미끄러지게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너무 잘 걸리면 나무 밀대 같은 것이 미끄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소량의 덧가루를 뿌려 잘 미끄러지고 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며 작업합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르기 키리 과정을 진행할 때 움직임이 심하면 결과물도 좋지 못하고 위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철길을 예로 들면 자갈 위에 철로를 놓음으로 충격은 흡수하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있는 자갈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자를 때는 고정하는 역할로 필요합니다. 대신 미끄러질 때의 소량이 아니라 철로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덧가루는 충분히 뿌려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공격수와 수비수 등 다채로운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덧가루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컨디션에 따라 상황도 바뀔 수 있으니 수타 소바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덧가루에 대한 공부도 빠짐없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